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의 해외 팬베이스인 지민데이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계 5곳의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16일 지민데이터는 지민의 솔로곡인 필터의 50일을 기념하여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희망브릿지 전국재해 구호협회를 포함하여 이탈리아 적십자사, 스페인 적십자사, 미국 적십자사, 국경 없는 의사회 등 총 5개의 단체 지민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엄청난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민데이터는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품과 함께 도움이 제공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지민에게 영감을 받아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선한 영향력을 지민을 본받아 지민데이터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부천사 지민의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팬들은 지민이처럼 마음 나누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기부와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소식이 전해져 너무 뿌듯합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일본 매체인 모델프레스는 공식 SNS를 통해 5대5 머리가 잘 어울리는 연예인 20인을 선정한 가운데 인기 있는 일본 연예인들과 K-POP 스타들 사이에서 지민의 사진이 한국인들 중 메인 프로필 사진에 등장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눈이 정말 그야말로 멀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빛이 나가지고 과했나요? 자, 어쨌든 5대5 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보기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민은 정말 어떤 머리를 해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매체는 지민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유일무이한 아우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소개를 했으며 많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민은 천상의 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음색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 멤버로 현재 월드와이드로 활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대표한다기보단 세계를 대표하고 있다는 게 맞는 거겠죠? 정정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보이그룹은 당연하고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보이그룹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특히 모델 프리스는 가운데 가르마를 탄 헤어스타일에 지민의 단정한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한다며 20인에 선정한 이유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개토 팔레트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지민은 헤어 컬러와 스타일에서 독보적인 소화력을 보일 만큼 반듯함은 물론 깨끗한 이목구비와 섹시함과 귀여움을 넘나드는 동안 페이스는 스타일링마다 색다른 모습으로 무한 매력을 발산해 많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질 지민의 색다른 매력이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